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1950년 이후 가장 높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.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보유를 선언하고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북한이 18개월 안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다른 지역의 현안 때문에 북한 문제가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외부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